거예요 여기서. 아 그래? 여기서? 아. 저거 하세요. 이거는 뭐 여기 받은 것도 없는데. 형이 주우자한테 받았으니까. 예쁘네. 자 우리 혜정 언니가. 우리 나 진짜 이거. 이거 뭐야 이거 햄버거. 유럽 가면 햄버거 이렇게 주잖아. 잠깐, 아 진짜요? 이런 데다 주지. 아, 흔들어 볼게요. 흔들어도 되는 거였니? 진짜 너무 별거 아니야. 진짜? 카메라 켜 플러스. 카메라 켰어요? 응. 카메라 켰어요? 어? 왜 이렇게 얄밉지? 피디님? 카메라 네. 켰어요? 어? 얄밉다고 하신 거예요? 아! 아이씨. 두둥타! 이거 뭐였지? 키티 버니 포니. 뜯어봐, 뜯어봐. 어 진짜 진짜? 그냥 너무 예뻐. 와 이거 일단. 아니, 그거는 그냥. 필름? 도서적으로 준 거. 언니 나 언니 진짜 소름 돋는 게 나 필름 카메라 생겼거든요. 아 그래? 팬분들이 필름 카메라 생일 선물 사줘가지고. 그렇게 갖고 싶다고 했으니까 팬들이. 사드렸네요. 나 진짜 원래 생각지도 근데 있었잖아. 말고 다른 거. 너 갖고 왔던 건 뭐야? 그거 엄마 아빠가 쓰던 거. 그럼 있는 거잖아. 근데 다른 거 좀 좋은 걸로. 어 언니 너무 예쁜데요?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센스도 꼭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것만이야. 머리 감은 지 15분 정도밖에 안 되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여기는 거의 지금 미역이네요. 요 부분은 위만 그라데이션으로 지금 뭐 거의... 습도가 여기는 건조한데 습도로 여기까지 내려와 있네 지금. 뚝뚝 흐르면서 왔어. 방송국에 머리를 안 말리고 온 아이돌이 있다? 나. 에스베스 화장실에서 가만히 목말라. 오빠 그거 맛있더라고요 많이. 벌써 마셨어? 네 다 먹었죠. 와. 아 진짜 맛있던데요? 비싼 것 같아. 혼자 드셨습니까? 아니요 친구들이랑. 친구들이랑? 아 간에 기별도 안 가겠네. 아 보통 와인은 둘이 딱 마셔야지. 아니 둘은 아니고. 주선데 옷이 젖어 들어갈 것 같아요. 너무 젖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뭐 이렇게 마이크대 같은 거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널어 놓을까? 어? 빨래 건조대로? 이러고 이렇게 머리 좀 이렇게 옷에서 좀 떨어뜨려놔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전혀 그러지 않아. 언니 머리 좀 더 분홍분홍해졌네요? 어 머리 색깔 바꿨어. 예쁜데? 핑크핑크한데요? 핑크핑크? 진짜 중국매미 됐네. 야, 중국매미가 된거 도대체 중국매미가 어떻게 생겼는데? 그렇게 생겼어. 머리 색깔이? 응. 날개 밑에 저색이 있어. 어, 하나 더 있어. 예쁜 것 같다. 예쁘다고? 응. 중국 매미가? 나도 검색해보고 깜짝 놀라. 기대하면서 검색했어요? 아니? 안 했어?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혹시나 기대할 게 아니야. 지하철에서 화장하는 여자 보는 느낌이라고 하는데. 누구이긴 줄 알았어. 머리도 안 말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어? 핸드크림 바르고 아, 여기서 입술 바르고 뭔가 나 지금 그러는 것 같아 진짜. 아침 6시 그치?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것 같아요. 6시 40분에 엘리베이터 탈 때 엘리베이터 타면은 여자분들 이러고 급하신 이러고 자기 차 타면 또 모르겠는데 이러고 지하철역까지 뛰어가기도 하거든. 그 다음에 지하철역에 뛰어 도착한 다음에 이렇게 약간 산발돼서 지하철에서 이제 급하게 이거 진짜 잘하신다. 그런 사람밖에 없거든. 아 진짜 그냥 그러면 눈도 좀 찝으세요. 뭐 아 지금 라이너밖에 안 그렸단 말이에요. 오프닝 하는 동안 하시면 됩니다. 롤 안 갖고 왔니? 아무것도 안 갖고 화장품도 안 가져왔어.
자신감은 있어요. 뷰러랑 롤 같은 거 해야 이제 뷰러... 그 지하철과 마을버스에서 모든 걸 완성하는 여자분. 아, 너무 웃기네. 입술이면 다야? 나 입술이랑 라이너만 그렸어. 마스카라도 안 하고. 아, 오빠 항상 늘 물어보는 건지만 다이어트 잘하고 있어요? 정체돼 있죠. 오, 유지. 아니, 왜냐면 요즘 뭐랄까 생일 거치면서 양주 선물들이 자꾸 와가지고 양주 한 모금씩은 다 마셔봐야 될 거 아니야. 매일매일 시음회를 하다 보니까. 아, 진짜 궁금해서. 근데 보니까 내 와인 아니 그러니까 그 술 무슨 뭐라 그래지 선반으로 만든 건 아닌데 거기가 가득 찼어. 그래가지고 보기가 좋아. 오, 나름 홈반데 이러면서.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럼. 제 양주를 마시러 오겠다고요? 누구 맘대로? 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지혜 가면 거덜날 듯. 돼지바 누구니? 돼지바? 위스키는 좀 칼로리가 낮지 않나요? 그 칼로리가 높은지는 모르겠는데 모든 술은 술만 먹으면 살 안 쪄요. 소주는 칼로리가 좀 높지 않나요? 그래서 요즘 칼로리 높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 당도 0인 술 있어요. 소주. 아, 술이 높구나 일량이. 소주가 당도가 0이라고? 어, 그거 있어요. 근데 이제 안주를 먹게 되니까 아씨 어제도 팝콘을 튀겨버려가지고 팝콘을 튀겨서 반을 버리고 반만 먹겠다 였는데 그 반을 진짜 어떻게 됐어? 야수의 심정으로 여기다가 딱 짬을 시켰어야 되는데 싱크대 놔뒀거든. 나머지 반까지 내가 같이 튀겨버렸어. 아, 얘 한 번에 다 튀기지 차라리. 맞아. 어제는 근데 또 핑계가 있죠. 손흥민 경기를 보다 보니까 진짜 너무 재밌었죠? 손흥민 경기 보고 2시까지 안 먹을 수가 있어? 긴장돼가지고? 그건 인정 아닙니까 어제는? 완전 인정. 아니 어제는 와, 너무 재밌었는데 거의 한 10년 만에 제일 재밌는 38라운드였던 것 같은데. 다, 저희 그 카톡방이 난리가 났어요. 다들 그리고 손흥민 그 토트넘 경기 빨리 끝나버려가지고 어디서 무슨 목구멍에서 났어. 효과음이 났는데 누가 소리를 질렀어 목구멍에서. 너무 재밌었어. 리버풀 경기 계속 봤는데 살라가 넣을까봐 진짜 넣으셨잖아 마지막. 아니 하나 넣었는데 그 다음에 또 넣을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로버슨이 눈치 없이 지가 그냥 넣어버리더라고. 살라가 넣을 수도 있으면서 아 로버슨 그 다음에도 한 두 번 정도 늘 뻔해가지고 막 오. 그래서 팝콘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어제 맨시티가 이겼었나요? 그쵸. 맨시티도 재밌고 계속 넘기면서 보다가 결국은 리버풀로 딱 고정시켜놓고 진짜 재밌었어요. 뱃살라 누구냐? 무엇보다 PK도 없이 오픈 플레이 골로만 그렇게 득점왕한 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택시 살다 살다 그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을까? 오늘 아침에 택시 탔는데 택시 아저씨가 똑같이 그만하더라고요. 오빠. 살다 자기가 살다. 살다 살다 월드컵 4강이랑 손흥민은 그러니까. 죽기 전에 못 볼 것 같다고. 미디어가 난리가 났을 거예요 지금. 뭐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다들. 딱 이런 거 터지면 여기저기서 난리입니다. 저는 카톡방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손흥민 선수인 줄 알았어요. 모든 분들이. 챔스도 가고
득점왕도 하고 모든 걸 다 해냈기 때문에 어제는 해피엔딩. 진짜 득점왕. 아, 6월 A매치 난리 나겠네 진짜. 한국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7월이었나요? 6월이요. 6월이에요? 네. 오빠 가요? 저는 황선홍 감독님의 U23 아시안컵을 중계해야 돼서. 저희 혹시 6월 그 협찬 멘트에 먼저 할까요? 네. 살다 살다 이강인도 중계하고 이강인 누나도 중계하고 남매를 중계할 줄 몰랐네. 억텐. 억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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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왜요? 왜요, 베이님? 아니, 좋아가 그 텐션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준비되시면 갈게요. 네. 배성재 텐에서 드리는 선물 금요 게스트 지혜가 소개해드릴게요. 톡톡톡 예뻐지는 톡센필에서 마스크팩과 시크릿티 팩트, 한국 발모과학연구소에서 힐링 모엔 천연 탈모 샴푸, 무한 리필 통큰 갈비에서 식사 이용권, 꿀잠 자유 슬리핑 보틀에서 수면 아이템 슬리핑 보틀, 피부 자극 제로 고래 마스크에서 마스크, 땀샘 폭발 체지방 다타스에서 유산소 부스터 다타스, 잇몸 건강 위에 유니메드에서 유니덴탈 올케어 치약, 잘 시킨 치킨마루에서 신메뉴 더블링 교환권, 와이존 항균케어 닥터브로에서 항균 99% 남성청결제, 자연을 담은 내추럴 굿띵스에서 톡 쏘는 다이어트 음료, 리본푸드앤클리닉에서 땅콩 새싹 두유 신아유, GH컴퍼니에서 골프 패치 리네스 선 패치, 정직한 닭고기 유일하닭에서 신선푸짐한 닭 한 판 세트, 장인이 만든 한상 봉식닭에서 봉피양 평양냉면, 편안한 숙면을 주는 집콕에서 건강수면 집콕 베개, 신어보자 덧발강 양말에서 발등 덮는 페이크 삭스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아이고 힘들어라.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아요? 페이크 삭스가 뭐냐고요, 여러분? 페이크 삭스. 발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네. 맞죠? 넓은데? 페이크 삭스는 무슨 색 신는 게 제일? 흰색. 흰색? 아니면 베이지? 베이지. 살구색. 응. 옛날에는 이거 진짜 잘 벗겨졌는데 요즘은 거의 안 벗겨지더라. 맞아요. 여기 고무, 뒤에 고무 처리돼가지고. 여기도 고무 있고 여기도 고무 있고. 이거 널때 열받아. 왜요? 뜯다 많았잖아. 그 빨래 건조대에다가. 아, 그러니까 아 널 때. 어, 빨래 널 때. 널 때 킹 받는 게 있어. 약간. 맞아. 떨어지잖아 그리고 가끔. 건조기가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저는 빨래 건조대에다가 넣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 저도. 겨울 양말은 이게 딱 기니까 걸리는데 페이크 삭스는 딱 얹어야 되네. 빨래 건조대에 이렇게. 맞아. 페이크 샤크가 뭐야? 이게 뭐야? 아, 비닐 샤크. 뭐야? 비닐 샤크가 뭐야? 아, 제가 어깨가 빠졌을 때 비닐봉지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오빠? 응. 왜? 비닐봉지 집으려다가? 아니, 아니. 물속에서 뭐가 이렇게 손에 확 뭐가 들어가길래 오! 하고 했는데 놀래서? 놀랬지. 그래서 바다에서
망망대에서 헤엄치는데 손에 뭐가 물컹하게 하면은 놀래지 않겠어? 그래서 어깨 빠졌어요? 오빠 쫄보. 쫄보라니. 거긴 동남아 바다야, 동남아 바다. 어? 황소상어 이런 거 있고. 아무도 오빠. 해파리. 오빠 쾅. 오빠 솔직히 상어라고 생각 안 하고 해파리라고 생각했어. 내가 해파리에다가 손 넣었구나. 쏘일까봐. 그럼 어떻게 돼요? 해파리한테 쏘이면 죽을 수도 있어. 매우 아프거나 죽을 수도 있지. 에이 오빠, 오빠 그건 저 바다고래인 줄 알고. 바다고래라고? 바다사자? 인 줄 알고. 맞나요? 듀공? 어, 듀공인 줄 알고. 아무도 안 건드려요. 듀공을 왜 안 건드려? 아무튼 아무도 안 건드려, 오빠. 죽음에서 돌아온 자라고 불러주세요. 거기서 진짜 수영을 내가 못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진짜. 내 팔을 들고 이 무거운 팔뚝을 들고 생환했잖아 바다에. 오빠 팔이 아니, 아니 왜냐면 이거 리액션을 해? 팔 빠지면 여기가 여기 찢어지는,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 여기가 그렇지. 지금, 근육이 찢어진 지금도 거 찢어져 있지. 아 진짜요? 되게 좀 오래 걸린대요 이게 났는데. 아 이건 어차피 수술 안 하면 안 돼. 정찬성 찢어져 있어. 탁 빠졌다가 들어갔는데 여기 다 찢어졌다고 하더라고. 매기는 리액션이었는데 지금 수습하는 거 같지. 큰일 날 뻔하셨네요 진짜. 생일이니까 봐준다. 어 오늘 생일이세요? 내일? 어 피디님 내일 생신 이거. 아 오늘 생파할 거야 지 있을 때. 생파부터 하는 거야 아니면 방송부터 하는 거야? 생파부터 할 거야. 뭐가 더 창피해? 골라. 생파 먼저 한 개나 아니면 어차피 근데 어. 둘 다 여기 화면 앞에 나오실 거예요. 그치. 나올 거고 이따가 이따가 끝나고 하다 보면 효연 씨랑 디졸브대다가 효연 씨가 어 뭐예요? 빨리 치우고 하시죠. 빨리 치우시죠. 해치우자고? 와. 어차피 해야 된다며? 어차피 그러니까. 짬절부절. 대박 대박. 피디님 생신. 생일이지만 노래 좀 틀어줘. 네 생일인데. 좀 자괴감 드네요. 제가. 어, 애기가 선물 뭐 해줘요? 애기는 너무 애기잖아 지금. 아빠는 해요 요즘. 잘 기분 좋으면 해줍니다. 컨디션 좋으면. 아빠 해줘요? 우와. 아빠 발음이 아직 어려워가지고 이게 아빠 입술을 모아야 되잖아요. 엄마는 해요. 엄마는 쉽고. 네. 오. 야, 씨, 맛있는. 어, 피디님 저랑 동갑이에요? 이제 30대지 뭐 이제. 안 됐네. 와, 이 초냄새가 너무 좋아. 아 이거 제가 올리려니 참. 야 그냥 올리고 넘어와. 어차피 아 이거 피디님 아, 자 빨리 나와. 아 피디 나와. 그러면 저기 핑크 머리한 조정 작가님과 같이 해야 될까요? 빨리 나와. 빨리 이제 반만 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디님 아, 생신을 축하합니다. 신축하세요. 제가 내려야 돼. 야 불구 내려. 아유 감사합니다. 와. 네. 케이크 또 교정 작가님께서 같이 가서 골랐습니다. 또 제가 들고 와서 자기. 와 필. 감사합니다. 제가 생일 선물은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자, 감사합니다. 킹스맨 이스키. 딸모얼.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따가 드릴게요. 아유. 이거 인증해도 되나요? 사실? 이거. 아 이거 인증해도 돼요? 사실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있는데 좀 더. 와. 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CD랑 함께 있네요. CD 아니야. DVD? 포스터야.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디포레스트. 아. 우리 거? 아 너무 웃겨. 아. 하나가 더 있는 사진 공개해도 돼? 아
뭔데? 지금 예상이 가는데. 뭔데 뭔데? 뭐야 뭐야? 혹시 최신이냐? 보여줘. 최신 버전이야? 줘봐. 왜 나가? 일단 저부터 줘봐. 저부터. 줘봐. 아니. 님 먼저. 줘봐. 최신 버전인 것 같은데. 아니 뭐? 왜 이게 왜? 자 여러분. 아 그래 괜찮아? 아. 근데 뭐 실제도 잘해가지고 뭐 괜찮습니다. 아 근데 내가 겨우민. 아니 이거는 사실 그냥 그 판정을 주려고 했는데. 아니 아까 직접 오픈하러 가니까 이거라도 오픈하는 게 낫지. 아니 뭐 볼 수 있어, 볼 수 있어. 뭐 많이 다르지 않네요. 괜찮습니다. 와 진짜 생신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공개 촬영 일단 공개 촬영. 디포레스트가 제일 마음에 드네요. 아 진짜. DVD를 산 느낌이랄까? 아 너무 웃겨 진짜. 이렇게 매번 5월달은 참 즐거운 달인 것 같아요. 5월달은 생일이 맞네. 5월이랑 11월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원래는 위원님도 원래 5월이었는데. 누구예요? 누구 미연? 미연님도 원래는 음력으로 샀으면 5월이었는데. 아 위연님. 어 이거 없어졌네. 어 오빠 벗었네. 마스크. 어. 네. 아 마스크. 마스크를 얘기해 주세요. 네. 이상하게 얘기. 라디오잖아요. 네. 되게 빨리 알았다. 그럼 이제 먹방도 가능해요? 아직 안 돼. 언제 된대요 그거? 몰라 아직. 왜? 텐범벅 해보게? 응. 텐범벅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많은 것 같아. 어, 나 완전 가능한데? 8범벅 정도? 사람들이 저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먹으면 먹겠는데 제가 비빔면 한 저번 주에 4개 정도까지 먹어봤거든요. 한 번에? 촬영 때문에? 네, 완전 가능해. 비빔면은 10개 먹을 것 같아. 어? 나 비빔면 10개는 못 먹을 것 같아. 한 5개? 아니, 먹으면 먹겠어. 면은 먹으면 먹어. 근데 이제 먹으면서 고통을 느끼고 싶진 않잖아. 그리고 칼로리가 너무 높아서 이제 그 후회돼서? 도나 탄수화물에 염분에 막 배홍동 그거 먹으면은 10개 먹지. 와 팔도도 팔도? 난 배홍동이 좀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요즘. 하게 되면은 그때 한번 비빔면 10개. 아니야? 텐범벅? 비빔면은 못해요 저 10개. 아 하긴 비빔면 10개가 범벅보다 많은 거구나. 두 배 정도. 그치 5개 정도니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꾸덕꾸덕해서 그렇지. 그 꾸덕꾸덕해서 좋아. 그러니까 꾸덕꾸덕해서 5개 정도를 짜파게티를 먹는다고 치면은 파김치 정도는 같이 먹어줘야 된다. 또 김치가 너무 양이 많아버리면 안 되니까 갓김치나 또 배추김치, 깍두기 이런 거 뭐 종합김치, 오이소박 이런 거보다 파김치 정도. 지금 먹고 싶네. 점심 안 먹었어요? 아 저녁 먹었지, 안 먹었어요? 먹었지 먹었지. 계란 정도는 먹어야 되지 않을까? 계란 후라이. 짜장 먹는데 계란 후라이를 안 먹는다? 전 안 먹어. 배고파. 뭐 드셨어요 저녁? 저녁? 밥 먹었지. 오 요즘 그래 잘 드시네요. 제 튜브에서 한번 하라는데 텐범벅. 오빠 나와 주실래요? 아 여기 풀리지 언제 풀릴지 모르니까. 그거 하러 가는 거야? 근데 재밌으려면 약간 범벅 진짜 범벅 치는 거 아니에요 이 주변에? 입에 묻히면서 먹으라고. 그래야지 비주얼적으로. 왜 그렇게 멍청하게 먹어야 되는 거야?
아, 입으로 다 들어가는데. 한 게 너무 어? 웃겨. 아, 진짜. 피디님 다 왔다. 너무 웃겨 진짜. 아, 엄청 웃고 싶네. 왜 용곱창집 가서 템범버거래? 곱창을 먹어야지. 거기서 용곱창집에서 템범버거하면 용곱오빠 표정이 상상이 간다. 장사대공이잖아. 표정이 상상이 간다. 왜 여기서? 자, 오픈을 하겠습니다. 숙보. 요즘 직장에서 뜨는 포스트 재택근무는 바로 일하면서 쉬고 휴가 보내는 워케이션. 안녕하세요.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트와이스의 라이키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요즘 직장에서 뜨는 포스트 재택근무는 바로 일하면서 쉬고 휴가 보내는 워케이션이었습니다. 생소한 단어죠. 일, 워크, 휴가, 베케이션. 이걸 합친 신조어. 집이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 제도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재택근무하다 보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도 좀 효율적이고 직원들 업무 성과도 높았다고 하고 직원들 역시 자유롭게 일하는 시스템에서 능률이 더 올랐다고 하네요. 특히 휴가지로 직원을 보내고 그곳에서 휴가 보내듯 일하는 워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이나 이 경제적인 면이나 창의적인 면이나 회사 직원 모두 윈윈이라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 이런 얘기네요. 생각해보면 저도 약간 워케이션을 하고 직장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중계하러 가면 그게 저한테는 워케이션이었거든요. 중계 하나 하고 앞뒤로는 또 휴식도 취하고 구경도 하고 뭐 이런 느낌. 굉장히 행복한 출장. 예, 중계 출장이 가장 좋았습니다. 예. 형은 머케이션이야. 예. 뭐 먹기도 하죠. 예. 자, 아무튼 여러분은 언제나 베케이션 중 아닙니까? 예. 베텐으로 베케이션. 예. 베케이션 말고 베케이션. 언젠가는 그 워케이션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이 기다려지는 금요일, 꼰대력까지 알아볼 수 있는 꽃묘꽃묘회의 날입니다. 꼰대인 게 매력인 꼰배우 유지혜 씨가 정확히 여러분을 진단해 드릴 테니까 꼰대력이 궁금한 분들은 금요일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생록방은 저희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올려놓을게요. 코너 전에는 프리선언 있습니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마음껏 아무 문자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공짜인 고릴라도 열려있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광고 하겠습니다. 배성재 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박준혜님, 된장찌개 만든다고 청양고추 썰었는데 까먹고 눈 비볐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거의 반나절을 눈물을 줄줄 흘렸네요. 야, 이건 생각을 안 하고 비비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저도 아주 어렸을 때 고추라는 게 이제 손에 오래 닿아 있으면 그 손으로 매운 기가 옮겨온다는 걸 모를 때 눈 비비고 저는 제가 무슨 독을 눈에다가 잘못 바른 줄 알았어요. 진짜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무튼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옥행님, 이번에 게임 현질한 걸 보니까 거의 100만 원을 썼더라고요. 잘못됐네 라고 생각했지만
배형이 써온 돈을 생각하니 아무것도 아니란 생각에 금방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번에 현질을 100만 원 하신 거예요? 전 요즘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채팅창에 겨우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소액주준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조족지열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닙니다. 저 요즘 많이 안 써요. 예. 요즘은 뭔가 이제 제가 원하는 선수를 거의 다 산 것 같기 때문에 예. 자, 아무튼 기분이 좋아지셨다니 다행입니다. 이런 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죠. 3497님, 자격증 시험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너무 졸려서 배텐 들으면서 잠 깨려고 하고 있어요. 금요일 방송은 잠이 좀 깹니다. 네. 꼰대가 이제 호통치는 듯한 방송이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잠 좀 깨실 거고요. 병아리님, 범죄도시2 보러 영화관을 갔다 왔습니다. 시간 가는지 모르고 꿀잼 봤네요. 추천합니다. 저도 아직 못 봤는데 보고 싶더라고요. 포도시님, 베디는 놀이공원 갈 때 가방에 뭐 챙겨 가시나요? 아니 아예 가방도 안 들고 가시려나요? 가방 안 들고 갔던 것 같은데 되게 거추장스럽잖아요.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되는데 주머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됐던 것 같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대화가 안 통하지 싶다면, 남의 행동이 눈에 거슬린다면,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된다면 당신도 꼰대일 수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헷갈리는 당신의 꼰대 지수를 콕 집어 평가해드리는 시간. 아이쿠, 내 맘이 정말 꼬묘꼬묘해. 생일에 사랑을 듬뿍 받고 행복한 모습으로 컴백했습니다. 꼰지의 유지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네. 이제 머리가 좀 말랐네요. 네. 예. 조금 말랐는데 아직은 조금. 아직은 축축하고. 네. 예. 아직 조금. 방송국에 올 때 머리를 다 안 말리고 오는 아이돌이 있다. 예. 네. 그런 여배우가 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예. 자, 아무튼 반건조미요. 예. 스튜디오에 오늘도 샴푸 향이 진동을 하네요. 다 이렇게 예. 좋은 향을 이렇게 위해서 제가 안 말리고 오는 거예요. 스튜디오를 위해. 보통 이제 은은하게 샴푸 향이 이렇게 나면 뭐 좋은 향이죠. 근데 이제 이 향은 뭐냐면 그 약간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향기예요.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나 지하철에서 머리를 안 말리고 탑승한 여자분한테서 나는 향이거든요. 예, 그분은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죠? 지각한 거 아니에요. 이건 지각의 향기입니다. 맞아요. 예. 자, 아무튼 지난주 토요일 21일이 생일이었기 때문에 팬들이 네. 만든 생일 카페도 다녀오시고 그리고 예인 씨랑 혼돈의 생일 라이브도 하시고 네.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가고 네네. 생일이 굉장히 바빴네요. 네네. 바빴네요. 뭐가 제일 좋았어요? 당연히 팬분들이 해주신 게 당연히 제일 좋았죠. 카페. 부모님 댁에는 안 갔다 왔습니까? 갈 시간이 없었어요. 가고 싶었죠. 하지만 스케줄 때문에 네 스케줄 때문에 섭섭하시겠네요.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셨어요? 미역국 가는 그래. 된다고. 아하. 예, 채팅창에 부모 패싱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예 바쁜 게 또 효녀예요. 맞아요. 예 마음만 효녀.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정혜연님, SBS 프로그램 서클하우스에서 꼰대력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보자마자 지혜 언니가 생각나는데 좀 해주세요. 연예계 대표 꼰대 점수는? 이라고. 진짜 이게 뭐야? 서클하우스가 그 지금은 종영했는데 SBS에서 어른이들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시는 거고. 진짜요? 한가인 씨, 이승기 씨. 예, 보셨죠? 네, 저도 뭔지 알 것 봤는데. 같아요. 네네네. 자, 청취자분이 꼰대 테스트를 보자마자 지혜 씨한테 이렇게 바로 보내준 게 웃겨요. 10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안 해보신 분 있으면. 네. 자, 1번 확실한 퇴근보다 높은 연봉이 좋다. OX? X. 확실한 퇴근이 좋다? 네. 후배들에게 나도 쿨하다라고 어필한다. OX. O. 예. 3번 나이가 들수록 잠시만, 왜 웃어요? 피디님. 3번 나이가 들수록 어쨌든 아는 게 많고 지혜가 쌓이는 건 맞다고 맞지? 생각한다. 5. 4번 몇 꼬리 쓰다 먹었는데. 사이사이 치는 멘트가 너무 꼰대네. 빨리 말해. 4번 솔직하게 말해봐라고 하지만 막상 상대가 솔직하면 기분 상한다. 그렇지 않아요. 폴 아니야. 나 풀해서 괜찮아. 채팅창에서 임플란트 얘기하면 나오면 그냥 눈을 부라리시던데. 지금도 그랬죠?
오. 이건 남이 세모, 좀 세모. 남이 좀 그 교정을 해줘야 돼요. 이게 본인이 되고 싶은 걸 하는 거기 때문에. 5번 회식이 있는 경우 참여하는 게 좋다라고 후배에게 이야기한다. 5. 아, 저 X예요. X예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예, 이건 무조건 오죠. 이건 제가 대답해드릴 수 있어요. 아니, 30분이라도 이따 가라 그런 거지. 진짜. 아, 왜냐면 나도 이따 가니까. 아, 예시 안 해도 돼요. 아, 예, 이미 알고 있어요. 아, 나도 30분은 이따 가니까. 너도 30분은 이따 가. 아, 정말. 이 30분이 분명히 3시간 되죠. 자, 6번. 휴가는 가더라도 카톡 답은 해야 된다. 당연하지. 7. 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야근은 당연히 할 수 있다. 당연한 거 아니야? 8. 회사 생활은 자유보다 책임감이 우선이다. 그쵸. 단체 생활이니까. 예. 9. 후배나 동료의 옷차림이 너무 개방적이거나 튀면 마음에 안 든다. 이건 완전 오. 심지어 연예인인데도. 후배가 너무 튀면 안 된다? 완전 오. 아, 왜냐면 연예인이잖아요. 아, 나 옷에 약간 아, 나보다 옷 잘 입으면 좀 질투나. 아, 나 옷에 약간 욕심 많으니까. 숨 막히네요. 자, 10. 마지막.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 거슬린다. 오. 오. 자, 이거 좀 그래서 10개 중에 9개가 5가 됐습니다. 이게 한 개에서 세 개 오빠 8개. 9개예요. 아, 나 솔직하게 이거 솔직히 기분 안 상해요, 오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자, 한 개에서 세 개면 파워 MZ 세대. 나는 나, 너는 너, 선 넘지 마세요고요. 네 개에서 다섯 개면 서러운 끼인데. 나는 꼰대, 아닐 꼰대, 알 꼰달 꼰 뭐 이런 예, 끼인데. 그다음에 여섯 개에서 여덟 개 해당되면 빼박 꼰대. 예, 부정할 수가 없는 꼰대고요. 그다음에 아홉 개에서 열 개는 상 꼰대입니다. 예. 입만 열면 공기 반 꼰대 반. 예, 그냥 상 꼰대. 예. 아, 어이없네. 이거, 예.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이거는 그냥 아홉 개부터는 상 꼰대가 아니라 그냥 유지애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꼰대 대명사기 때문에. 예. 오은영 박사가 인정한 상 꼰대 유지애입니다. 아, 예. 아니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서클하우스 공식 홈피 가면 해당 테스트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예. 저도 그 머리로 계산을 좀 해봤었는데 오빠는 다 오. 저는 한 3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비웃었어요, 오빠. 아, 진짜로? 예. 넘어가자. 네. 자, 본 코너 들어가기 전에 코너 속의 코너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배 그리고 제의 쿵짝쿵짝해. 자, 지혜 씨랑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한번 알아볼 시간입니다. 저희가 통하면 오늘 금요일에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중에 랜덤으로 뽑아서 선물 드리고요. 안 통하면 선물 자체가 없습니다. 통하기를 바라시는 게 낫죠. 샵 1077번으로 문자 참여를 뭐 어떤 것든 해주시면 그분들 중에 선물을 드립니다. 이 10시부터 11시까지만 가능하니까요. 예, 다른 시간에 보내시면 다른 DJ가 받아요. 자, 주제는 바로 더 설레는 날 크리스마스 대 내 생일입니다. 예. 자, 크리스마스냐 내 생일이냐, 예수님 생일이냐 내 생일이냐. 자, 크리스마스는 이제 특별한 분위기가 있죠. 나라 전체, 온 세계가 뭔가 이제 성탄의 그 분위기가 되고 연말 분위기. 그다음에 생일, 내 생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독차지할 수 있고요. 네. 자, 크리스마스냐 내 생일이냐. 하나, 둘, 셋. 크리스마스. 오, 오랜만이에요. 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생일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 전 당연히 크리스마스예요. 아, 왜요? 나도 오빠 당연히 내 생일이라고 할 줄 알았어. 저는 아니, 전 제 생일 딱히 제가 이번 생일에 얘기했잖아요. 한 40대 되면 생일 은퇴하는 게 나아요. 저도 생일 굳이 네. 그렇게 챙기는 편이 아니라서. 생일 은퇴하고 이제 기일을 기다려야죠. 주르륵. 예. 너무 많이 챙기면, 40대 챙기면은 좀 기일을 기다리는 누가 케이크 들고 오면은 공포감이 들어요. 예. 저 오빠 너무 슬프잖아요. 자, 아무튼 왜 근데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에는 같이 보낼 사람이 저는 늘 정해져 있잖아요. 정예인과 리수정이라고. 그들이 저는. 과연 올해 크리스마스에도 지혜 씨랑 놀아줄까요? 지금 5년째 같이 놀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이미 스케줄표에 적어놨어요. 어허. 미리 놀기로. 베텐은 아마 근처에 한번 오시겠지만 네.
크리스마스 이브 당일에는 각자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좀 보내주세요. 우리 이브날 만나는데요, 내일? 그럼 이브날 만나더라도 한 5시쯤 만나서 저녁 먹고 6시나 7시쯤에 다들 보내주는 걸로. 아, 안 돼요. 내가 너무 외롭잖아. 아, 뭘 만드세요, 그러면. 안 외로운 스케줄을. 싫어요. 걔네들과 함께 할 거예요. 막내들은 무슨 죄입니까? 예. 연말에 또 그분들을 모이면 또 길모어 걸스 얘기하고 오죠. 또 모어 걸스. 예. 이인 씨는 또 배정보남 뭐 계속 그 정보남무새 또 모어 걸스. 예. 아이고 배텐 뒤집어 놓고 왔다고 또 배텐 그 얘기하던데. 누가? 얼마 전에 이번 제 생일날. 자기가 배텐 뒤집어 놓고 왔다고 이인 씨가. 서운하다고 왜 안 불러줬냐고 그때. 뭐가 서운해요? 얼마 전에 나왔었잖아요. 그, 은비 씨랑. 아니 말고 그 예인이 노래 나왔을 때. 아. 뭐 제작진이 생각이 없었네요. 저는 모시고 싶었는데. 은비가 그랬다는데. 뭐야? 예인이 노래가 좀 더 잘 됐다면. 저희는 그렇게 얘기할 순 없잖아요. 제작진이 알아서 할 일 아닙니까? 아, 알겠습니다. 예. 섭외는 전적으로 예, 제작진의 몫이고요. 자, 아무튼 크리스마스. 저도 크리스마스가 좋은 게 네. 예, 그 분위기 또 겨울이잖아요. 저는 제 생일이 좀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5월이면 점점 더워져요. 저는 더위를 너무 싫어해서 5월이면 이미 옛날에는 좀 아니랬는데 점점 온난화가 되면서 5월이면 너무 덥습니다. 이미 덥잖아요, 지금도.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는 시원하고 예, 싸늘하고. 크리스마스는 뭔가 다 같이 즐겁잖아요. 예. 그날은 뭔가 다 뭔가 좀 행복하지 않아요? 그날. 저도 그런 건. 저도 캐롤을 좋아해서 11월부터 캐롤 듣거든요. 그건 좀 빠른가? 아니 백화점도 11월부터 트리 갖다 놓듯이. 예. 오빠 그냥 곰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면 종소리 틀 거 아니에요? 아 그죠. 예. 또. 자 아무튼 오늘 배 그리고 제 쿵짝쿵짝해 통했기 때문에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물 드릴 수 있습니다. 금요일 10시부터 11시 요때 보내셔야 그분들 중에 선물 받을 수 있고요. 긱스 크러쉬 기리보이 가끔 듣고 돌아옵니다. 아, 빨리 크리스마스 됐으면 좋겠다. 저도 빨리 겨울 됐으면 좋겠다. 아, 요번은 월드컵 갔다 오면 크리스마스네. 오빠 너무 바쁘다. 월드컵 시청률 성적표와 우리나라 최종 성적을 들고 크리스마스가 어떤 분위기일지, 그죠? 행복할지. 오빠가 너무 바쁘네요. 뭘 벌써 대타지대 DJ를 물어봐. 10월? 11월. 손흥민이 월드컵 득점왕 하는 거 보고 싶다. 하실 거예요. 조별리그 때 한 5골 넣고 막 이런 기적이 벌어지면 사랑 가고 막 6골만 넣어도 득점왕이 될 수도 있어. 진짜요? 보통 월드컵에서 월 6골 정도면 득점왕이 돼. 세 경기 뛰어요? 조별리그 세 경기 그 다음에 16강. 아니, 손흥민은 이제 전 세계 어떤 팀을 상대로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재물팀이 딱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손흥민 짱이다.
그럼 오빠 거긴 얼마나 걸린다고요? 응? 오빠 그 월드컵 가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가는 길? 응. 한 10시간 아닐까? 그거 안 하고? 응? 그거 안 하고? 경유 안 하고? 카타르는 경유 안 하지. 카타르는 밤 12시 비행기 타고 딱 가면 거기 새벽 4시야. 그래서 되게 불편해. 그러게. 호텔이 얼리 체크인 안 해주면 호텔 로비에서 기다려야 돼, 이렇게. 그니까. 해줘요? 응? 해주겠지. 월드컵은 해주겠지. 해주겠지. 월드컵은 미리 전날 거 숙박료 내고 해주겠지. 직항이 있구나. 그럼. 예전에 카타르 항공 타는데 기름이 새가지고 이륙을 못했어, 그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좀 여유있게 카타르로 넘어가기로 해서 하루 정도 여유있게 가는 날이었는데 밤... 아빠 카타르 가봤어요? 많이 갔지. 근데 여유있게 비행기를 딱 타려고 일정을 잡아놨는데 체크인 안 해주는 거야. 비행기 태우지 않는 거야. 한 4시까지 안 돼. 새벽 4시까지. 12시 비행기인데. 기름이 새서? 그래서 뭐야? 그래서 공항에서 계속 거의 누워가지고 기다리는데 기사부터 나더라고. 와. 뭐 약간 누유가 있어서. 근데 좀 무서웠겠다. 무섭지 않지. 타지 않았으니까. 안전 때문에 안 태운 거지.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죄송하지만 인천에 있는 어떤 호텔을 잡아드릴 테니까 아니면 집에 갔다 오셔도 되고 하루 묵으시고 다음날 같은 시간 하루를 날리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집에 가기 귀찮아서 그냥 호텔 잡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어, 호텔에서 추지. 호텔에서 호캉스 하루 하고 어차피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응. 다음 날 타는데 다음 날도 근데 또 지연되는 거. 왜냐면 카타르 가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카타르에서 내린 사람보다 카타르 찍고 경유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 많으니까 비행편들을 다 맞춰줘야 되는데 이제 그거 다 일일이 카운터에 오는 사람마다 아 손님께서는 어, 오늘은 여기로 해서 가시 막 이거 해드려 보니까 한참 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혹시 못하나. 근데 오늘 못하면 이건 중계를 못하니까 근데 마침 박펠레가 뭐라고 하더라고. 아니 하루를 이렇게 우리가 어? 어려워. 우리가 해가지고 아니 어? 이게 지금 이게 하루 24시간이나 지났는데 이거를 어? 어울려 어울리죠 어울리죠 그런 겁니까? 미안해. 이렇게 따끔하게 이렇게 한마디 하는데 거기 그 카운터에 계신 분이 아 그래서 저희 네 분 그러니까 엔지니어, PD, 나랑 해설 아 그래서 네 분은 비즈니스 업그레이드 해드렸습니다 했더니 하하하 그럴 수도 있죠. 정말 숨도 안 쉬고 태도 돌변해가지고 진짜 그럴 수도 있죠 이러면서 이방 웃음 웃으면서 태세 전환 와 너무 민망해가지고 뒤에 들릴까봐 내가 툭 치면서 피는 걸려라고 아 너무 웃겨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엔지니어랑 PD는 막 입이 찢어져가지고 와 이거 씨 하루 호캉스 하고 아 비즈니스로 되고 비즈니스로 그리고 또 밤 비행기 비즈니스가 사실 제일 좋거든 어 그치 바로 잘 수 있으니까 졸려가지고 이렇게. 자 근데 이제 딱 타면 자다가 두 번째 추함 자다가 이제 나는 쭉 자다가 딱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침만 먹으려고 그래서 아침 뭐 이렇게 간단하게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박펠레가 자다가 깨가지고 또 내리기 전에 이제 승무원이 예의상 물어본 거죠 저 식사를 안 하셨는데 혹시 뭐 자 간단하게 준비해드릴까 했더니 양고기를 주세요 네 어 소소 양고기 스테이크를 썰어 먹는 거야. 아, 그래요? 착륙하기 한 시간 전에. 그래서 내가 가면은 카타르 양고기 먹을 텐데 뭐 여기서 또 먹어야 돼. 아 먹어야 된다고. 비즈니스 양고기 먹어야 된다. 제 얘기 아닙니다. 박펠레 얘기예요. 어차피 카타르 가면 거기 기가 막힌 양고기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먹을 이유가 없어. 아 너무 웃기네 진짜. 아 그래 올 때는 뭐 그 비즈니스 타셨어요? 아니지 올 때. 올 때는 얄짤 없는. 올 때는 그냥. 알겠습니다. 아 너무 웃기다. 11월에 이제 다 죽었지 양들. 어 무서워. 양들의 침묵. 아 도망가라고 미리 말해주고 싶다.
갑니다. 혜성 재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배텐의 꼰대 지혜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본 코너 꽃묘꽃묘회 어떤 코너인지 지혜씨가 직접 소개해주세요. 꽃묘꽃묘회는 왠지 기분이 묘한데 설마 저 꼰대라 그런 건가요? 싶은 순간을 보내주시면 별점으로 꼰대 지수를 평가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우물정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거나 금요일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가장 꽃묘한 사연으로 뽑힌 분에게는 커피 쿠폰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네, 자 본격적인 꽃묘 사연 소개해주세요. 아기 성재 씨름단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동아리 멤버들끼리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후배를 포함한 몇 명이 테이블 위에 팔꿈치를 깊숙이 얹어놓고 먹던데 그 모습을 보니 불편하더라고요. 분명 식탁 위에 팔꿈치를 올리는 것은 식사 예절이 아니라고 배웠거든요. 그래도 혹시 의미 없는 남은 관습인가 싶어서 그 자리에서는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포털 사이트에서도 친절하게 이유를 들어가며 팔꿈치를 올리지 않고 먹는 것이 의미 있는 예의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후배들이 그러면 팔꿈치 내리자고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설마 꼰대 소리 듣지 않겠죠? 수수께 꼰대 지수 0점 기대해 봅니다. 점수를 본인이 약간 종용했어요. 검색하고 나서 말하려고 하는 이 정성스런 꼰대력, 그죠? 이건 좀 꼰대 지수 좀 높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이 동작이 마음에 안 들, 이 몸이 마음에 자세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네. 테이블 위에 팔꿈치 이렇게 얹고 먹는 거. 저도 얹고 먹진 않는데. 오른손으로 수저를 잡으면 왼손 팔꿈치 이렇게 얹고 먹는 사람들이. 양손 잡이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양손으로 드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런 분들은 얹긴 어렵죠. 근데 이제 보통 기대는 사람 있잖아요. 왼쪽 팔꿈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 사람들. 근데 사실 저도 많이 그러거든요. 맞아요. 저는 상체가 무거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기대고 이게 약간 몸이 피곤한 사람들도 이렇게 기대고 먹어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꼰대 같으세요. 이분. 이분? 올리는 거는 뭐 자기 편하라고 올리는 건데 밥 먹는 것까지 밥 먹을 때 개도 안 걸리는 개우도 안 건드리는데 그러니까. 뭐 올리는 거 가지고 굳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 물론 이제 상대방에게 호감을 사고 싶다 그런 전략적인 자리다 그러면은 알아서 기대는 거 안 하겠죠. 왜냐면 기대면 조금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약간 기대고 힘없어 보이고 일단 예, 피곤해 보이고 그렇구나. 근데 이거 너무 근데 기본 테이블 예절에 매뉴얼에 나와 있긴 해요. 아 맞아요. 그 알긴 알아요. 팔꿈치를 올리진 마라. 동서양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맞아 맞아요. 예. 그래서 보통 팔을 올릴 거면 이 팔뚝 중간 정도를 이렇게 테이블에 대고 먹는 거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 음식을 먹는 손 말고는 내려놓는 나라도 있고 올려놔야 되는 나라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는 문화마다 다른 거고. 대박이다 근데 이 약간 좀 검색해본 게 좀 대박인 것 같아요. 근데 검색은 해보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느 나라에선 예의인가? 뭐 이런 걸로. 자, 이분의 꽃묘 점수는 몇 점? 4점 드리겠습니다. 4점. 처음부터 세네요, 오늘은. 예. 보기 안 좋기 때문에 뭐 예의다 아니다 얘기할 수는 있어도 이제 본인이 그걸 강요할 수는 없다. 이런 맞아요. 얘기죠. 약간 수줍어 보여서 1점 뺐습니다. 네네. 다음은요? 최강 인싸님. 회사에 5살 많은 선배가 있습니다. 선배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세대 차이 안 나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특히 제가 만화 캐릭터 같은 걸 모르면 엄청 뭐라고 합니다. 아니 너 세일러문을 몰라? 아니 너 은하철도 999를 몰라? 메텔 몰라 그럼? 그럼 은비까비는? 검정고무신 몰라? 와 충격이다. 전 한 번도 본 적 없는 캐릭터들인데 자꾸 모르냐면서 충격적이라고 하는 선배. 너무 꼰대죠? 만화를 지혜씨는 잘 안 보시죠? 아 저 근데 어렸을 때 만화 완전 많이 봤죠. 세일러문 봤나요? 봤죠. 완전 제 시대죠. 은비까비? 은비까비도 봤죠. 은하철도 999? 완전 봤죠. 그래요? 어느 시대예요? 이건 은하철도 999는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건데. 이거는 근데 지금도 해요. 스테디셀러니까? 네네. 저희 엄마 어렸을 때도 은하철도 999는 있었다. 맞아요. 진짜 오래된 거고. 검정고무신. 응, 지금도 해요, 이거는. 그럼 이걸 모르면 충격적인 건가요? 이 정도를 모르면 좀 충격적인 거죠.
아니 세대가 다르면 모를 수도 있고 지혜 씨도 토이 스토리는 몰랐잖아요. 아 어떻게 이 셀러문을 몰라요 오빠. 아니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이거는 다 알아야죠. 토이 스토리도 안 보고. 토이 스토리는 외국 거잖아요. 아니 세일러문도 외국 거예요. 아니 그니까 토이 스토리는 네. 좀 나중에 나왔잖아 이게 좀. 아 이건 본인 기준으로 나중에 나온 거지. 아, 이건 완전 우리가 당연히 살아오면서. 무슨 소리예요 이게? 토이 스토리는 영화잖아. 겨울왕국. 겨울왕국을 모르는 아니, 게 말이 돼요? 영화잖아 그거. 아 나도 겨울왕국은 알죠. 아 TV에서 한 거는 알아야 된다? 나 보지 않았을 뿐. 네. 알죠 겨울왕국도 와, 알고 토이 스토리도 알지. 내로남불이 너무 심해가지고. 하지만 셀럽은 은하철도 999 검정 고무신 은비까비는 모를 수도 있어요 요즘 친구들은. 아니 TV를 통해서 TV 만화 영화 시간 그 타임에 집에서 보는 사람보다 보는 학생들보다 겨울왕국이나 토이스토리 같은 거 큰 거 하나 영화관에 터져가지고 그거 같이 엄마 아빠랑 보러 간 아이들이 훨씬 더 많죠. 요즘은 뭐 그렇겠지만 제 시대 때는 안 그랬어요. 이게 뭔 얘기죠. 제 시대 때는 CGV 이런 거 아, 그 죄송해요 PD님 제 시대 때는 지금 그런 영화관들이 없었잖아요. 극장이었잖아요. 아니 어쨌든 영화 보러 가는 게 뭐가 어려웠어요. 저도 어렸을 때 영화를 많이 봤는데 극장이었어요 제 야 시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네요. 그러면 예인 씨랑 지혜 씨가 5살 차이죠? 네. 세대 차이 난다고 느낀 적 있어요? 정예인이 약간 좀 선배님들 가수 선배님들 잘 모를 때? 모를 때? 누굴 몰랐나요? G.O.D 선배님. 오. 네 노래. 오. 많이 모르고. 98년생이다 보니까. H.O.T 선배님들 노래 많이 모르고. 그런 건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맞죠. 이제 만화 같은 거는 특히 어린 아이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겨울왕국과 토이 스토리를 안 본 저 같은 사람도 봤는데. 그거 많이 보세요 오빠. 알겠고요. 아니에요. 자, 저는 세일러문 되게 좋아합니다. 심지어 이게 원래 그 TV 시리즈가 아니라 만화책으로 먼저 나왔어요. 어. 예, 그때는 뭐라고 불렀냐면 세라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어. 예. 이렇게까지 가. 이 얘기는 하지 말 거 그랬네. 자, 최강인싸님의 꽃묘 최강인싸님의 선배님의 꽃묘 점수는 5점 만점에 몇 점? 저는 한 2점? 당연히 그럴 수 있다. 네. 자, 이수연의 에일리언 듣고 돌아옵니다. 이 정도는 좀 모르는 충격이긴 하다. 저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침착만 이후 처음이네요. 화장실 한 번만 언니 갔다 와도 돼요? 다녀오세요. 네. 이미 입 밖에 뱉었기 때문에. 침착맨 남이춘에 이어서 세 번째. 아, 갔다 올 수도 있는 거잖아. 본인 얘기. 아, 빨간 불 안 들어왔잖아요. 배고파 씨. 자 여러분 30분 뒤에 쇼킹 보세요. 건강에 안 좋은 프로그램. 멀티 시대니까 TV는 그거 틀어놓고 노트북은 이거 틀어놓고 에?
아 방울토마토 먹고 싶다 진짜. 스테비아 방울토마토. 스테비아 방울토마토 같은 거는 막 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갑자기 연구 결과 이거는 설탕보다 더 안 좋다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겠지. 진짜 스테비아 방울토마토는 거의 진짜 맛있어. 손으로 짜면서 먹네 막 이렇게 먹네 막. 너무 맛있잖아요 스테비아. 단마토 미친 듯이 먹네 진짜 막 이렇게 집어 먹네. 단마토 사러 가는 채소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 갔는데 아 오늘 점심에 단마토를 한 통을 먹어야지 이러고 딱 갔는데 아 오늘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아 하늘이 무너지는 게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막 설탕보다 더 안 좋다 막 이러면 그럼 안 되는데 진짜 막 이렇게 맛있는데 좋을 리가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니까. 요즘 견과류를 제한하고 곱창 돌김 조미를 거의 안 한 생김 그거를 썰어 먹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고추돌김이 그 구멍 송송 뚫려 있는 곱창 돌김 맛있죠. 그거를 간이 안 돼 있는데 어쨌든 바다에서 낚으니까 조금은 있겠지. 근데 그거를 간장 같은 것도 안 찍고 그냥 이렇게 먹는데 전지 이렇게 팔잖아. 세 봉지를 먹어. 엥? 이렇게 큰 거요? 몇 장 들어있잖아요. 20장씩 들어있나? 20장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저도 김을 진짜 좋아해서 그냥 과자보다 김을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귀자 김을 그때 진짜 많이 먹었는데 속이 뒤집어졌어요. 아, 나도 그런 느낌 받았어. 그렇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아, 속에서 불어가지고 불었어. 그리고 약간 붙잖아요. 어디 붙어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이 위벽을 그냥 네, 다 맞아요. 장악한 느낌. 야, 뭐야? 김 많이 먹으면 뭔가 미식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나 오늘 김 먹고 왔는데. 김에 밥 싸 먹고 왔는데. 김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게 있나요? 혹시? 어제 진짜 세 봉지 먹었는데. 전지 세 봉지. 네? 큰 거? 김밥 김? 그런 크기의 전지 부셔 먹는 거잖아 그거. 그러니까 그만한 크기. 그거를 이렇게 썰어서. 그러니까. 썰면 이제 한 봉지를 썰면 이만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한 봉지를 썰면 요 김통이 하나 되는데. 이만큼. 어제 축구보다 그거를 세 봉지를 먹었어. 이만큼인 거잖아. 이만큼은 아니 팝콘도 드셨다면서요. 같이 조합이 좋더라고. 이만큼 드셨냐고. 밥을 안 먹으면 뭐해요? 아 너무 웃겨. 야식을 안 먹으면 뭐해. 이럴 거면 그냥 집에 육포를 놔두는 게 나을라나? 아 육포가 육포는 너무 작아가지고 육포가 아니 육포가 있으면 이게 진짜 타격이 크더라고. 소고기를 구워 먹어요. 응? 소고기를 구워 먹어요. 육포를 먹자. 밤에는 소고기 굽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왜? 밤에는 원래 냉장고에 있는 거랑 그 냉장고 옆에 찬장에 있는 거 밑에 싱크대 밑에 그쯤에 서랍에서 꺼내는 맛이 있거든. 야식 맛. 김, 견과류, 육포 이런 요. 오징어나 연어. 그렇지. 오징어 연어. 네. 그러니까 순지 연어 이런 거 사주면 좋고. 아 맞아 연어. 연어는 좀 밤에 먹기엔 물컹거리는데 마른 거여야 돼 밤에는. 너무 취향 차이잖아. 훈제 연어 맛있겠다. 훈제 연어? 훈제 연어 너무 느끼하지 않나? 운동 선수들이 삶은 오징어 많이 먹던데. 예. 밤에? 약간 살 감량할 때 삶은 오징어 많이 먹더라고요. 오징어 삶은 것도 맛있지. 아 육포가 요즘. 가보 칼로리가 얼마 안 나가는. 가보 삶은 오징어가 맛있는데.
근데 이제 그 노선 사는 말이 돈이 없으면 삶은 오징어 먹고 돈 있으면 연어 먹는데요. 연어가 훨씬 맛이 있고. 아 연어도 먹고 싶다. 그러니까. 삶은 오징어를 밤에 먹는 건 좀 번거로운 뭔가 가열한 느낌. 그거보단 진미채를 그냥 냉동실에서 꺼내 먹는 게. 진미채. 생으로? 진미채는 생이지. 진미채 어느 순간 겉에 있는 조미료만 먹고 있는. 빨아먹기? 빨아먹으면서. 아 그러니까 냉동실에서 꺼내면 좀 녹여야 되기 때문에 빨고 있어. 진미채 맛있지. 어, 스테비아 토마토 드시는 게. 아 스테비아 토마토 맛있지. 그러니까. 아 토마토 요즘 나 왜 이렇게 좋지? 아니면 닭가슴살 소세지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뭐 한번 먹기 시작하면 막 세 개 먹으니까. 맞아. 제가 집에 놔두면 안 돼. 없어야 돼. 그 전자레인지 돌리면 그 황해 하정우처럼 먹는 거잖아. 그거. 나 그래. 어, 그럼 그냥 소시지야 소시지. 하나 먹으면 세 개 먹어. 응, 저거 그래요. 청양고추 맛 있으면 세 개. 맞아. 그럼 이제 매우 맵잖아. 막 그럼 이제 김을 뜯기 시작하고 견과류 이제 이렇게. 아 어, 맞아. 빌드업이 되죠. 요크루트 얼린 거 먹고 막 이제. 그건 아닙니다. 나무. 그건 안 먹어. 자 가겠습니다. 배성재 텐 유지혜 씨와 함께하고 있는 꽃묘 꽃묘회 8956님 거 소개해 주세요. 요즘 가게에선 직원들보다 키오스크가 더 많잖아요. 제 나이 36인데도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기계 앞에서 주문하려고 하는데 뒤에 서 있는 학생들이 요즘 어른들은 키오스크를 잘 못 다룬대. 이 쉬운 걸 왜 못 다룰까? 그리고 잘 안 된다고 버럭 하더라. 어 꼰대야 꼰대. 나한테 하는 말인가 싶어서 놀랐는데 학생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대화한 거였더라고요. 그래도 키오스크 못 다루면 꼰대 소리 듣는구나 싶어서 슬펐습니다. 키오스크 어떻게 잘 쓰세요? 아, 잘 쓰죠. 어, 저는 이제는 키오스크 기계들이 하도 많아져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제 익숙해졌는데 네네. 아직도 뭔가 킹받아요. 어, 뭐가요? 이거는 직관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터치 감도도 너무 떨어지고 내가 분명히 건드렸는데 어? 손톱 아프게 반응이 너무 늦어요. 저는 근데 굳이 키오스크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앞에 사람이 있는데 인편이 제일 편하죠? 아, 네. 아니 키오스크를 왜 굳이 놔두는 건지 저는 조금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 인건비 절감 차원이죠. 그러니까 그게 좀 인건비 써라 사장이라면 세상에 사람들 얼마나 알바를 하고 싶었는데. 어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자동화가 되면은 뭐 다른 일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예. 마음이 아픕니다. 뭐가요? 세상이 너무. 아, 그럼 뭐 라다이트 운동처럼 부셔야 되나? 아니. 아무튼 그 기계가 저는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이제. 대인 주문을 하는 것 자체보다 이렇게 비대면 주문하는 게 저는 이제 좀 편해지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커피도 뭐 사이렌 오더 그래가지고 미리 앱으로 시켜놓고 찾으러만 가고. 네, 주문할 때 약간 공포감이 있잖아요. 내가 거기서 버벅거리면 뒤에 있는 사람이 시간이 지연될 것이다, 망신당할 것이다. 없어요? 없어요. 미리 생각해놔요 줄 쓸 때. 그러니까 외워놔요. 딱 외워놓고 주문을 딱 했는데 손님 그거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옵션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머릿속이 하얘지죠. 자 그렇고요. 자, 아무튼 아 오빠 그렇구나. 예. 어떡해. 도와주세요 많이 저희 오빠. 그래서 뭔가 새롭게 하나 시도해 보려고 네. 큰맘 먹어. 특히 요즘 뭐가 새로운 음료가 나왔다. 네네. 그래가지고 저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야지 하고 있는데 옵션으로 막 물어보잖아요. 그럼 아 그냥 따뜻한 아메리카노 주세요. 네, 안전장치로 가버립니다. 근데 신상 기계 같은 건 잘 다루세요? 네 저는 완전 기계는 잘 다뤄요. 뭘 잘 다뤄요? 뭐든? 전 기계치가 아니에요. 자동차는 못 다루잖아요. 잘 다루죠. 뭘 잘 다뤄요? 저 사고 요즘 안 나잖아요. 뭐 요즘은 안 나지만 많이 났었잖아요. 네 한 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분의 꽃묘 점수는 몇 점? 0점. 0점? 이걸 못 다룬다고 꼰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걸 왜 꼰대라고 생각하는 거지? 좀 더 직관적이어야 되죠. 응응. 예. 자, 헬로 헬로님 거 소개해주세요.
제가 회사 막내였을 시절에 사무실에 벨이 울려서 손님이 오면 막내인 제가 가장 먼저 나가서 손님을 모시고 안내를 했습니다. 최근에 제 밑으로 막내가 들어왔는데요. 근데 벨이 울려도 막내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런 건 말 안 해도 막내가 알아서 눈치껏 일어서서 손님 모셔야 하는 건 아닌가요? 친구에게 하소연했더니 너 꼰대야? 사무실 벨 울려서 손님 모시는 건 그 누구든 먼저 보거나 그 일어난 사람이 하는 거지 뭔 막내가 해?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꼰대인가요? 제가 틀렸나요? 아 이게 근데 회사마다 다를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닌데 그동안 헬로헬로님이 막내 시절에 해오셨던 거 보면 네. 문화처럼 굳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똑바로 안 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보기에. 제대로 안 알려줬으니까. 예. 이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그런 것 같고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서 이제 손님이 오면 막내가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거나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잘 해줘야 잘 알려줘야죠 막내가 들어왔으면 이게 알아서 하길 원하면 안 됩니다 알려줬는데 이제 뭉개고 앉아있다 아, 배를 울려도 안 되죠. 그때는 이제 저희한테 꼰대력 제보를 해주셔도 되는데 지금은 좀 예를 들어서 뭐 숙소 생활을 하는데 네. 음식을 시켰어요 띵동 누가 내려갑니까? 아 이거는 인수인계가 잘 됐어요 수정이가 예인이한테 인수인계를 아주 잘해놔가지고 아 그래요? 예인이가 내려갑니다 아. 인수인계가 너무 잘 돼있어요 오 역시 네. 기강이 잘 잡혀있는 러블리즈였네요 기강이 항상 늘 잘 잡혀있어요 오 역시 인수인계의 필요성을 이런 거는 네 잘합니다 예인이가 눈치껏 그렇죠 군대식 조직이라고 러블리즈 얘기하신 분 있고 울림 클라스 자 이분의 꽃묘 점수는 몇 점? 이건 꽃묘 점수를 매기가 약간 좀 어렵네 왜요? 이건 잘 인수인계를 잘 안 해주는 사람이니까 인수인계 자체를 안 해주는 게 꼰대 아닐까요? 눈치껏 해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꼰대력이다 그죠 그럼 몇 점? 저 한 4점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르쳐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뭐 좀 가르쳐 주시기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거기 위에 선배들 엄청 많은데 내가 이제 막내 탈출했는데 이거를 막내를 붙잡고 내가 뭘 막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고 있으면 뭐 막내도 약간 고까울 수도 있고 아 그렇죠 위에 있는 사람들도 비웃을 수도 있죠 아유 쟤 짬 막내 하나 들어왔다고 잡네 잡어 뭐 이러면서 하지만 필요한 거 알려주는 거는 좋은 선배다 맞아요 예. 자 이민호님 거 저희 회사 사무실에선 아침에 출근하고 다들 모여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다들 모여서 커피 마실 준비를 하고 있으면 후배 한 명이 커피가 몸에 안 맞아서 안 마신다며 준비를 안 돕고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지는 않을지언정 같이 모여서 준비하는데 커피포트 물이라도 올려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하는 제가 꼰대일까요? 아니 이건 안 먹으면 안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커피가 몸에 안 맞아가지고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있는데 물은 올려줘라.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건 좀... 물론 후배가 네. 커피는 안 마셔요. 네. 근데 커피 마시는 그 모닝커피 테이블에 안 오는 건 아니에요. 거기 와서 같이 대화는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커피 마시는 물을 올려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침에 한 30분 일찍 출근해서 다들 네. 커피 마시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는 업무 얘기 아니고 편안한 자리 뭐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과자를 먹을 수도 있고 약간 모닝 침묵 도모 자리인데 여기 안 오는 건 아닙니다. 아 저 커피 안 마시니까 그냥 제 자리에 있을게요. 이게 아니라 여기엔 앉아 있어요. 근데 커피 포트에 물은 올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 어렵네. 저는 안 올려도 굳이 안 올려도 되는데 굳이가 붙었어요 굳이가 굳이 안 올려도 돼 네 근데 한 번쯤은 와 굳이가 굉장히 킹 받네요 굳이 이퀄 해라 아닙니까? 아니 네. 안 해도 돼 굳이 하라는 거 아니야 예 안 해도 되지만 한 번쯤은 그 테이블에 앉아 있다면 눈치가 보이지 않을까? 누구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아이 커피를 안 올리는 이분한테 말해. 야 물기러 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야 너 물기러 와 물 떠와 이거죠? 아니 눈치가 보이지 않을까? 나는 걱정을 해주는 거죠. 정의인 빨리 세팅 안 해? 이거죠? 정의인 해야죠. 정의인 알아서 해야지 지금. 아하 야 우물 가서 떠와. 어. 야 내가 우물 가서 떠오라 그랬냐? 그냥 저 정수기에서 떠오라 그랬냐? 뭐 이 수준이죠? 아 너무 웃기네. 예. 근데 약간 좀 제 생각이 이거죠. 이분도 눈치가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앉아 있으니까. 몇 명이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있는 한 10명 정도가 모인다. 어. 이거는 커피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일이죠. 손이 많이 가죠. 일단 물도 많이 끓여야 되고 커피를 예를 들어서 뭐 탄다 그래도 좀 그렇고 내린다 그래도 꽤 많이 내려야 되죠. 그래서 약간 업무처럼 손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데. 그러네. 예. 아니면 3, 4명 정도. 서너 명 정도가 모인다 그러면 딱히 뭐 손이 많이 가진 않겠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같이 옆에서 도와줘라. 도와줘라. 도와주는 게 남는 거다. 후배잖아요. 저는 카페인 아예 안 받아가지고요. 안 마실게요. 하지만 도와줘라. 아,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물이라도 같이 좀 도와줘. 알겠습니다. 손이 많아서. 손이 없어서. 아하. 알겠습니다. 자, 이민호님은 꼰대력 몇 점? 3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넌 율문차 세팅해 줄래? 뭐 이런 식으로. 자, 오늘 어떤 분께 오늘의 꼰대 타이틀을 드릴까요? 저는 아까 처음 그거 보내주셨던 그 팔꿈치. 그분께 드리겠습니다. 팔꿈치를 테이블에 짚고 밥을 먹는 게 너무 꼴보기 싫다. 네. 이게 이제 오늘의 꼰대입니다. 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기 성재 씨름단? 내가 YMCA 아기 스포츠단이긴 했었는데. 킹받아. 아기 스포츠단에서 날라다녔지 진짜. 아기래. 7살 때니까. 근데 그쪽이 컸어요? 뭐가? 몸. 궁금하다. 안 컸지. 그때는 살이 안 쪘으니까. 조금 있어요? 아니 뭐 키가 조그만 건 아니었는데 살이 찌진 않았지. 진짜? 나는 애기 때 진짜 조그만했는데. 정말 계속 정리해드리지만 타임라인을 7살 때부터 지하철 혼자 타고 다녔고 아기 스포츠단. 무슨 상관이야. 8살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부산에 혼자 기차 타고 갔다가 그 방학 때 살이 쪘어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아기 스포츠대에서 날아다녔다고 하면 되죠. 또 시작이래. 또 하철. 자, 클로징 가겠습니다. 퀴시트님들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배성재텐 오늘도 최강권대 유지혜 씨와 함께 했고요. 자,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배성재 텐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곡은요. 타이거 JK의 호심술이고요.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꾸세요.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야, 이제 머리 다 말랐네. 방송 끝나니까. 조금 남았지. 아, 여긴 좀 축축하네. 응. 여자는 마르는데 오래 걸린. 뭐라 하기 그런 게 저도 머리를 방송 오기 전에 딱 샤워하고 안 마르고 나오죠. 더 안 마르고 나오죠. 그럼 차에서 다 마르니까 남자는. 그러니까 좋겠다. 부럽다. 저 단발로 자를까 생각 중이에요. 자르지 마세요. 다들 자르지 말라고 하네. 단발 별론가 보다 해야지. 아 봤지 다들 나 단발인 거. 아니 똑 단발 해봐. 그 똑 단발 해봐. 넉살 존?
목소리 좀 더 짧게. 아 누가 오세요? 경현씨. 아 지금 누구? 효연. 아 게스트. 고정 게스트는 아, 오늘 없어요? 사진 찍어요. 아 이거 빨리 치워야 될 것 같아. 볼 때마다 뭔가 안에 샌드위치라도 있을 것 같아. 베이징 올림픽 때 로버트가 갖다 준 룸서비스가 딱 이런 거에 들어있어. 진짜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비니님. 네. 오빠 갈게요. 안녕. 안녕하세요.